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내년도 핵심 주도주 대한항공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1월서부터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제그 화면처럼 독보적인 주도주라는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화면 보시면 차화정 신화, 21년도엔 대한항공이 있는다, 항공이 있는다라고 했는데요. 2007년도에 우리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죠. 그리고 2008년도 또 리먼 사태가 연이어서 터지는데, 예,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함께 그 엔화 쪽으로 자본이 계속 모이면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죠. 엔화 초강세에 따른 이제 그 반대급부로 반사이익으로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한800% 가까이 오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뭐 같은 맥락처럼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이제 저유가를 기반으로, 저유가라는 양날개라는 표를 썼는데, 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맨 끝부분에 제가 또 비교 차트를 하나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굉장히 그 투자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대한항공 독보적인 주도주 논리. 저희 그 전문가들도 사실 그못 맞춘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종목 정도 추천하면은 5개 맞추고 5개 못 맞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출 때좀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우리가 그못 맞출 때 손실을 볼때 손실을 좀 시키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승률이 이제 커 나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은 비중을 저희가 항상 비중을 표시해 놓는데요. 비중 30%급 이상 종목은 저희가 거의 맞춰왔습니다.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먼저 추천했던 게 이제 카카오였죠. 카카오 11만 원대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죠. 카카오, 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넷마블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런 것들 추천하고 있는데, 뭐 대한항공도 그 정도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이익을 좀 크게 도모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각설하고 세 가지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내년도 장세 포인트는 백신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미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최고의 그 최악이죠. 최악의 피해주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거를 위해서 매도세가 이제 많이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매도에 대해서 주가가 내성을 이제 많이 갖췄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장세 보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조정받고, 일반적으로 이제 강세 장세에서는 3개월째, 조정 3개월째 바닥을 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1월달에, 이번달에 이제 그 진바닥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직까지,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좀 있겠지만은, 11월달에 이제 바닥을 짜고, 11월서부터 이제 그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의 장세는 우리가 경기 확장면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2분기에 최악을 통과했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그 백신 개발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예,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제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좀그뭐 저급하다고 할까요? 볼수 있는데, 내년도 경기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심에 대한항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치 이제 그 2009년도 초반서부터 차화정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달러화 약세, 그리고 저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죠.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이제 분석 보고서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조만간에 또 이제 그 조만간에 정리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 좀 키핑을 좀 해놨거든요. 하여튼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바닥권 메리트라는 거죠. 뭐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저희가 이제 그 주력주에 편입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사실 그 주도주 혹은 급등주를 실제 아는 거하고 잘 아는 거하고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중은 얼마 실어야 될지, 또 목표가를 얼마를 해야 될지, 또 주가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가, 현재 목표가를 이제 제시를 한다면, 그 목표가가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본질이 훼손된 목표가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유연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오늘 방송 내용이 좀 들을 만하다, 나도 한번 그 대한항공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격도 뭐 저렴하니까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이제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발 그 부분을 제가 그좀 설명을 드리려고 캡처를 그 시점을 그쪽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2007년도 11월 달이었죠.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지고, 그다음 2008년도 뭐그 연장선상에서 리먼 사태가 터졌는데,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당시 2000에서 1000포인트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2009년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1차 상승의 조정 과정인데, 저는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하고, 지금 현재 11월이죠. 지금 현재하고, 이 당시 지금 이제 2009년도 3월서부터 랠리가 지금 첫 번째 조정하고, 저는 같은 이제 그 맥락, 같은 이제 구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보게 되면 5개월 오르고, 지금 그 상승 5개월 오르고, 9월하고 10월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충격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오르는 파동은 이제 그주 파동을 충격파라고 그래요. 상승 충격 3파동 구간이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네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9월하고 10월달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어떤 그 주가의 펀더멘탈이 앞서서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거품이 발생되는데, 그 거품이 충분히 이제 빠졌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년 백신 기대감, 백신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백신이 나오게 되면, 지금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공급망이 붕괴됐다는 표현을 쓰죠.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아니라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망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소비라든가 투자로 선순환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느냐는 그건 두고 봐야 될 건데,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중요한 게 이제 그 내년도 주도주가 뭔가. 지금 한세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던 종목군들.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가 되는 거죠. 뭐 카카오라든가 삼성 SDI 혹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이제 기본일 것 같고요. 이쪽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치 성장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제가 가치 성장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내년도 환경. 지금 특히 이제 그 증시 주변 환경 보면은, 원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죠. 원화가 강세라기보다 달러가 워낙 많이 달러를 공급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가 약세 기조, 혹은 또, 유가, 저유가 기조. 이런 그 주변 그 변수를 우리가 종합해봤을 때 최적이었던 종목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 지금 그 엔달러 환율입니다. 엔달러 환율. 자, 지금 그 엔의 그 리먼 사태 직전에,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엔화가 달러 대비 114엔, 114엔에서 75엔까지, 그러니까 50엔 가까이가 지금 급등을 한 거죠. 엔화가 급등한 거죠. 리먼 사태 터지면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모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화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를 바탕으로 사실 그 차화정 신화라고 했습니다. 차화정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 맹, 지금 이, 그때 당시 그 엔화 강세 환경하고 지금 달러와 약세 환경하고 상당 부분 일치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보시는 그림이 현대차입니다. 당시 그 35,000원 최저가, 뭐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정도에서 27만 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한 700% 정도 올라갔죠. 롯데케미칼이 제가 최저가가 이제 32,000원에서 47만 원. 그러니까, 뭐한1,500% 가까이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크게 성공하려면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 같은 이제 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크게 본다면, 좀 거식으로 본다면, 그걸 바로 이제 저는 시대적인 흐름, 시장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최악이죠. 주가로 따지면 최저점인데, 달러당 1296원이 저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점. 이게 환율 원화가 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달러당 1125원이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원화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 환경에서 최적의 종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이제 엔화 강세 환경에서 차화정이 올라갔던 것처럼, 대한항공, 항공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보시는 그림이 WTR, 서부텍사스산 중진류죠. 지금 유가 역시도 지금 대체 에너지도 이제 많이 발달이 되고 있죠. 대체 에너지 발달되고 있고, 경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그 저유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달러와 약세 환경과 그다음에 저유가 환경에서 저유가 환경이라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역시 그 대한항공이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8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8월이니까 이제 그 2분기에 대했던 그 리뷰가 되겠죠. 전 세계 항공사도 죽을 쓰는데 대한항공 기적 같은 흑자인 거죠. 지금 앞에 보시면 글로벌 항공사들이죠. 글로벌 항공사들 전체가 다 적자였어요. 다 적자. 다 적자인데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지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위기에서 꺼낸 승부수가 화물이었대요, 화물. 요 내용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기업 내용 분석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화물 운송 분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대한항공은 지난 6월서부터 여객기 좌석 칸에도 화물을 실어 날랐다. 그렇죠. 우리가 여객기 타면 이제 화물칸이 따라 있는데, 여객기 수요가 없으니까 여객기 자리를 다 빼서 또 화물칸으로 개조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의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1등 공신. 물론 이제 그 아울러서 이제 그 달러와 약세 혹은 저유가도 어떤 그 흑자에 상당히 기인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이제 대한항공은 다 계획이 있었다. 요게 이제 뭡니까? 우리 그 기생충에서 이제 패러디한 것 같아요. 글로벌 생존 게임 뜻밖의 승자, 살아남자가 가장 강한 거. 지금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이 감자를 결정했죠.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 생각보다 그 선반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저가 항공사 혹은 후발주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1등주, 고가주, 우량주 많이 오른 거 이런 것들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그제 방송을 이제 이용하신 분이라면 이런 그 2등주, 3등주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항공 올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영업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FSC가 뭐냐면, 이게 약자가 뭐였죠? 이거 이제 저가 항공사의 이제 반대입니다. 이게 풀 서비스 캐리어입니다. 제가 여기다 좀 메모를 해놨었네요. 풀 서비스 캐리어에서 저가 항공사의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하고 뭐 국적 항공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FSC들이 1분기 2두 배가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가깝게는 일본의 양대 항공사도 1,000억엔, 우리 돈을 따지면 1조 원이 넘겠죠. 적자로 힘들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하여튼 그 일본 항공사 격차 두배 이상이 확대가 되어 있고, 2분기 미국 4대 항공사 영업 손실은 뭐 100억 달러. 유럽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적자는 불가피. 사실상 우리나라 양대 국적사망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대한항공의 월봉 차트입니다. 예전에 거의 한 8만 원 부근까지 갔어요. 최고가가 78,800원이네요. 하여튼 그 7만 원대 후반, 8만 원에서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저점이 이제 그 만, 장중 최저점이 17,000원까지 빠졌네요. 17,000원 이후에 뭐 2만 원 전후에서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 큰 그림으로 본다면 뭐 절대 바닥권이라고 봐야겠죠. 어찌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 의도대로 대한항공이 이제 최저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해서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면 말 그대로 뭐 슈퍼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빨간 거는 외국인 순매수고, 파란 거는 외국인 순매도인데요. 외국인도 팔 만큼 다 팔았어요. 또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그짐 로저스가 대한항공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들었어요. 굉장히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큰 장에서도.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오늘 같은 날 장세 전반적으로 좋은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 물론 그 장중에 2만 원이 깨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알 길이 없고요. 하여튼 그알 길이 없고 기본적인 것은 갑자기 우리가 나중에 좀 저가에 살려고 막 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사기가 따라 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린다는 생각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가 주가를 최고가에 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가를 최저가에 살 수는 없거든요. 물려도 뭐 행복하고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은 하여튼 뭐 2만 원 미만에서 하면 좋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가 이제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락시 코로나 급락 시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라고. 특히 바닥권에서는 7월 초 바닥권에서는 1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그러니까 1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오르는 파동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보면 젊은 시세는 소화도 좋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지금 아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이제 그 코로나 급락 시점을 아직 그못 찾아가고 있죠. 아직 그 아래 시점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우리가 파동론으로 따지면 시세였던 걸 챙로병사 가정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이 현대차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가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이슈로 이제 올라왔죠. 전기차 수소차 이슈로 갔죠. 그런데 대한항공도 원화 달러와 약세 혹은 저유가라는 이슈가 본격적 시장에 개입이 되고 반영이 된다면 뭐 충분히 단기간 내에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내용 하나는 사실 그 내일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4개 증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간단하게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570억이었어요. 이게 다 동일하죠. 지금 이제 그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 1,400억을 제시했고요. 굉장히 많이 줄죠. 그 다음에 내년에 2,190억, 후년에 이제 7,300억, 2022년에는 7,300억을 제시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SK증권 보면 이제 그 2019년도 2,570억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 2,270억. 내년 예상 영업이 5,400억을 보고 있고 2022년도에는 이제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9,300억을 또 제시하고 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년에 2,570억 똑같고 올해 1,680억, 내년도에 3,400억을 예시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금융증권을 보면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그 1,600억인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 3,600억을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종목에보다도 굉장히 그 등락이 굉장히 큰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불확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달러화라든가 달러화 방향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유가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적을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총론으로 접근한다면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최악의 구간도 세계 최고로 유일하게 흑자 항공사로 통과를 했고 백신 개발과 함께 내년에 무조건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좀그 주식을 또 우리가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그 3개월에 110만 원이 6개월에 150만 원이고요. 입금을 하시고 문자로 저한테 요제 전화번호죠. 제 전화번호로 그 전화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갖고 갈지 저희 다 문자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